권별 성경 녹음하기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느헤미야 1장, 2장, 3장의 내용입니다. 느헤미야 1장 9절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의 배경이 되는 내용으로 고국 예루살렘의 처참한 형편을 전해들은 느헤미야가 유다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대신 회개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를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하시고 왕의 신임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회복의 역사에 그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향한 곳에 시선을 둔 느헤미야 한 사람의 이 기도로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포로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본받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좌절하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이를 행함에 있어 기도밖에 할 것이 없다는 뜻은 행동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바탕을 두고 일의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서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얻게 하심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 재건을 이루게 하십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동역자들에게 전함으로써 그들의 자발적인 의욕을 이끌어내고 일을 진행해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무슨 일이라도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대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멜 망대까지 성벽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합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로부터 시작하여 수많은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성벽 건축하는 일에 참여합니다. 성벽 재건의 출발을 제사장들이 시작하고 있으며 역할을 나누고 기도로 준비하여 성별하여 추진해 나갑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 각자에게 맡겨진 분량의 일을 감당할 때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각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의 분량을 잘 감당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신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느헤미야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소원인 성벽 재건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